아, 저기 뒤에 붕어빵 있는 것 같던데? 예. 아, 아, 여기 있습니다. 어, 너무 천천히 가시는데, 이거? 저, 종달 씨. 이거 다시 키핑 좀 할게요. 왜 안 먹어? 왜 안 먹어? 아, 그 뭐라고 첫 신호가. 아, 좀 배가 아프실까 봐. 아. 저 종달 씨. 이거 다시 키핑 좀 할게요. 종달이요? 왜 안 먹어? 아, 지금 제가 아직 종달이요? 아, 좀 배가 아프실까 봐. 예, 예, 예. 종달이가 아니고 종배리요. 미안합니다. 아, 지금 그 저 옛날 분이시라 요즘 음식에 좀 적응하기 힘드시. 야, 넌 거의 뭐 이게 무슨 뭐 소풍이니? 식당 차니? 와, 너 왜 불러요? 아, 뭐 뒤에는 완전 푸드트럭인데 지금. 종배 씨, 이제 잘 시간 예. 아니에요? 예, 아, 이제 졸린데요, 솔직히. 네, 좀 주무세요. 아, 벌써요? 네, 밥 먹었다니. 종배 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? 아, 종배리요? 예,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 맘대로 사는 사람 같아요. 빨리 가세요, 기사님. 예. 대표님. 어. 아니,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표님 다 알아봐요. 대표님 스타예요? 아, 예? 어. 그러니까 나도 저기 아니 우리가 뭐 마음 서비스 때문에 몇 차례 홍보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. 이렇게 많이 알아보시나? 아니, 저 할머니도 알아봐요, 대표님. 야, 이거 정말. 와, 대표님 완전 와우. 와우. 대표님. 왜요? 막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때요, 기분이요? 예. 연예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. 아, 꿈이. 아, 이복의 북권이. 예, 꿈이 연예인이었어요. 아, 그래요? 예, 예. 아,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, 대표님? 예? 아니, 뭐, 연예인 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? 아.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어갖고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. 텔레비, 이거 많이 불렀어요. 대북권 씨는 배우가 잘 맞을 것 같은데? 배우? 배우요? 네. 거의 뭐 감정이 1도 없는데요. 아, 저 친구요? 예, 추천하는데 지금. 아, 난 사실 연예인 되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. 뭐요? 유재석 씨 만나고 싶어요. 팬이에요. 아, 그래요? 예. 그럼 개그맨을 한번 보시면 예. 오디션이나 이런 거. 아, 근데 개그맨은 자신 없어요. 개그맨은 진짜 어려운 직업이에요. 아, 뭐 직업이 다 어렵죠. 제가 보니까 남을 웃기는 거요. 이거 쉽지 않아요. 아, 쉽지 않지. 남 울리는 건 쉬워요. 하지만 남 울리는 거 웃기는 건 진짜 어렵다. 그래서 이 예능인이라는 직업이 정말 사랑스러운 직업 같아요. 저기 죄송한데 예, 예. 이 얘기 좀 하세요. 연예계 얘기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연예계에 너무 관심 많으시네. 예, 꿈이 연예인병이에요. 예, 그러니까 예, 예. 한번 걸려보고 싶어서. 아, 연예인 좋아.